이번 시간에는 템플릿 엔진의 기능, 사실은 Jade의 기능이죠. Jade의 기능 중에서 Extend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Jade가 지금 갑자기 지금 쓱들어간게 여러분들 좀쌩뚱맞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어,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온 예제들은 상당히 지금 복잡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복잡도를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그 복잡도를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고생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복잡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그 서버 사이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제드가 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상당히 좋은 기능인데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기능인 익스텐즈 상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그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index. jad고요. 또 하나는 layout. jad라고 하는 이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index. jad라고 하는 이 파일을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HTML 코드가 어, 생성이 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 이 HTML 코드를 여러분들이 매 눈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 전체적인 구조는 l a y o u t j 드에 있는 내용을 얘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title이라든지, 또 h1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i n d e x j 드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저는 예제를 미리 어느 정도 좀 짜놨습니다. 예, 여기 있는 코드 한번 일단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어, express를 require 했고, 그리고 앱을 만들었고, 그리고 jade를 template engine으로 지정했고, 그리고 views는 뭐였나요? 우리가 템플릿 엔진을 지정했을 때그 템플릿 엔진의 그 템플릿, 그 템플릿 파일들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지정하는 것이 views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jade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jade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템플릿 파일을 사용하게 된다는 라 그런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저는 view라고 하는 라우트와 add라고 하는 라우트를 두개 만들었고 view로 접근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view를 렌더하죠 템플릿 파일을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때 에 우리가 views를 jade로 했기 때문에 이 jade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v i e j a d e 를 가져오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03번 포트에서 실행시키는 그런 코드입니다. 여러분도 실습 하시려면 하시고 뭐 실습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우리 뒤에서 실습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지금은 그냥 제 얘기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실습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뷰로 접근을 해 볼게요 뷰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뷰점 제이드 안에는 html 코드를 작성을 해야 겠죠 html 그리고 헤드 바디 이렇게 해서 article 이렇게 하면 헤드바디 아티클 태그까지 만들어질 건데, 이 아티클의 뷰 부분은 아티클 어, 이전에 u a 태그 Li, 그리고 여기에는 Java Script(글 목록을 지금 쓰는 겁니다), 그리고 Node.js, Express.js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코드가 동작하죠. 그리고 article 아티클 부분에는 뭐라고 할 거냐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코드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이즈 땡땡땡땡 그럼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작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저긴, 저는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에는 add.jade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add.jade는 글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페이지거든요.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article 밑에에다가 저는 form 태그를 만들고 action은 뭐 action 하지 맙시다. form에 그리고 input type은 텍스트 input type은 submit 이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add 로 접근하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만들어지죠. 자, 그럼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만든 코드의 어떤 문제점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add jade와 view jade는 어, 다른 부분이 있고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어, 다르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양쪽 다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복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 아주 우아하면서도 이야기는 살짝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Extend 상속 또는 확장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우리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